안녕하십니까. 여의 시스템의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복사의 신제품 엠게이트 MB366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게이트 3660의 기존 제품과 엠게이트 3660의 차이점은 엠게이트 3660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드버스 통신은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가 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스터 쪽에서는 슬레이브 장치와 매핑이 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각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슬레이브 장치들은 각자가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자신의 직렬 데이터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슬레이브 장치의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고도 메모리에서 모드버스의 시리얼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기존에 이미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모드버스 통신, 리퀘스트가 가면은 리스폰스가 오는 방식입니다. 4개의 포트에 8개의 어드레스가 있고 각자 데이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장면은 엠게이트 MB3660의 새로운 기능인 인텔리전트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퀘스트가 갔을 때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마스터가 수신할 수 있습니다. 속도 차이를 한번 볼까요? 한 번에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1630ms, 1.6초가 걸립니다. 인텔리전트 모드를 사용한 엠게이트 MB3660은 493ms, 0.4초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들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moksa.com이나 여의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